마켓 무버입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3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등 해외 판매 우호적인 여건이 지속되는 데다가 소형차 대신에 SUV와 제네시스 등 그리고 하이브리드까지 대당 판매 단가가 높은 차량의 해외 판매 비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국내에서는 벤츠 그리고 지난 주말 테슬라까지 전기차 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죠. 이에 따라 전기차 포비아 센티먼트가 높아지면서 전기차 관련 소비 심리도 약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기차의 하이브리드 판매가 증가할 것이다 라는 전망도 힘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연간 실적 예상치를 보시면 현대차가 전년 대비 6.4% 증가하면서 매출 173조 921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역시 전년 대비 3.7% 늘어나며 15조 억 6,8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기아의 경우에도 매출이 107조 2,020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100조 원의 매출을 넘기게 되고요. 영업이익 역시 15%의 증가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 주가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요. 오는 8월 28일에 CEO 인베스터 데이도 개최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의 세 가지 관전 포인트. 먼저 첫 번째로는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올해 주주 환원율이 30% 수준에 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이 가장 우세합니다. 여기에 매년 5% 이상의 주주 환원 규모를 확대해서 제시할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는데 이 시장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발언이 나온다면 주가가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가능성까지 좀 열어보셔야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로는 HMG MA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된다는 점이 또 관전 포인트입니다. HMG MA가 미국 현지 순수 전기차 전용 공장인데 전기차 체크해짐 장기화 등 전기차 관련 노이즈가 좀 커지면서 주가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죠. 회사 측은 현지의 BEV, 순수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HEV, 하이브리드 생산 비율을 높인다는 것을 방향성으로 제시했는데 이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의 생산 비율을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를 이번에 또 인베스터 데이에서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 법인 IPO 추진 목적의 구체화입니다. 지금 인도 IPO 관련 사안이 인도에서도 굉장히 환영하면서 기대하고 있는 이슈라고 하는데 이 IPO 추진 목적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CEO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얼마나 구체화된 방안들이 제시되는지 주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무버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시장은 하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강한 기업들 꽤나 많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델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기업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인데 오늘 금융 쪽이 일제히 잘 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오늘 2% 가깝게 상승세 9만 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을 앞으로도 상방 더 열려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를 비롯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융회사들이 좀 잘 반등을 좀 주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지금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금융주들이 상당히 좀 좋았다라는 내용들 때문에 지금 금융주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올랐는데 뭐 지주사를 비롯해서 증권사, 뭐 보험 할 것 없이 좋은 실적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그중에서도 보험 쪽이 14.5%로 상당히 좀 많이 개선되는 영업 마진율이 평균적으로 많이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메리츠 금융지주를 제가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다름이 아니죠. 뭐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관점에 있어서 다르다는 게 이제 주주 환원 정책 부분이죠. 동사 이번에도 2분기 실적이 나왔지만 매출은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에 있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은 나왔습니다. 영업이익이 뭐 30.5%로 사상 최대 좀 실적이 좀 나왔고요. 단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4.5%로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주주 환원 정책을 좀 펴다 보니까 우리가 TSR이라고 해서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는데
TSR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지금 KRX를 기준에서 봤을 때 거의 뭐 30%대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게 주주 환원 정책을 워낙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현금 배당도 많이 하고 지금 이제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동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지금 현재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는 50% 정도는 계속해서 주주 환원 정책으로 계속해서 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지분을 장중에 사서 소각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튼 TSR 지수가 상당히 많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다른 어떤 금융사들보다 상당히 좀 적극적인 환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제 뭐 KB금융이라든가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여러 회사들도 좀 좋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메리츠 금융지주가 52주 신고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데 그 분위기는 지금 현재도 ING 진행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저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회사들도 좋긴 하지만 단기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보자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사실 코리아 뭐 밸류업 프로그램 요즘에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메리츠 금융지주의 경우에는 워낙 주주들에게 많이 환원을 해주는 회사로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시장에서 보니까는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91,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받아서 메리츠 금융지주 주가 지금보다 더 탄력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 함께 짚고 왔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은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기업은 오늘 2.5% 넘게 하락세 나오고 있습니다. 23,25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시는 걸까요? 어떻게 보시는 걸까요? 종목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캠트로스입니다. 캠트로스. 네. 네.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정밀 화학 업체를 이제 화학 업체인데 이 첨단 소재 사업,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그리고 반도체 공정 소재, 그리고 디스플레이 소재 이런 다양한 좀 소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이 2차 전지 전액 첨가제 때문에 이제 관심을 가져보는 건데요. 최근 이제 전기차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및 배터리 이력 관리 등을 담은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을 이번 달 안에 발표한다라는 이제 국민의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오늘. 자,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화재 관련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10월 5일 이미 이 배터리 충반점 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화재를 막아주는 이 첨가제를 개발을 해서 이미 이제 특허를 내놓은 이 캠트로스가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한 4%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지금 살짝 지금 고점으로 한 대략 5,850원 정도 찍고 지금 살짝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로 한 5,40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6,25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혹여 다시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5,900원을 돌파 안착만 해놓는다면 중기적으로 지속적인 상승력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정책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캠트로스 만나보고 왔습니다. 앞으로 주가의 탄력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HD 현대 미포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약간의 좀 변동성이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2.5% 넘게 상승세 11만 1,9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장중에는 11만 5,300원대까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뭐 HD 현대 비포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뭐 HD 현대 중공업도 마찬가지고 지금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분위기 자체가 지금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어요. HD 현대 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이제 PC선을 좀 많이 만드는데 석유 화학 제품들을 운반하는 그런 선박이죠. PC선을 현재 수주를 많이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중형 쪽에서 이제 수주 물량이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있고 수주 잔량이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현대미포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관점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조선주들의 지금 이제 신조선가의 움직임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마찬가지고 중국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마찬가지고 발대해운, BDI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가파르게 상승 분위기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가 꺾이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당장.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조선가에 대한 기대감에 따른 앞으로도 이제 하반기에 매출도 크게 증가할 수 있고 영업 마진율도 상반기만큼 그렇게 뜨겁게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하반기도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HD 그 중에서 저는 HD 현대미포를 선택했고요. HD 현대미포를 제가 선택한 이유는 다른 조선사들도 많긴 많지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중형주, 성형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분류를 하게 되는데 그 분류가 1년에 딱 두 번 있어요. 두 번 있는데 3월 10일, 9월 10일 이렇게 있습니다. 9월 10일 얼마 안 남았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이 최근에 시가총액이 4조 원을 넘기면서 4조 4천억까지 좀 올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9월 10일 날 지금은 중형주로 지금 편입되어 있는데 9월 달부터는 대형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긍정적이다 말씀드리고 최근 들어서 자금들의 움직임들을 보게 되면 중소형 액티브 자금들보다는 아무래도 대형주 액티브 자금이 약 1.5배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자금 유입이 많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해외 쪽에서 유입도 잘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많은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분들도 과거에 소위 얘기해서 테마주를 많이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형주도 많이들 대응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레버리지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로 편입이 된다면은 제가 봤을 때 지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 코스피 안에서도 중소형주보단 대형주가 그래도 계속해서 하반기 끝날 때 올해 끝날 때까지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끌어올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HD 현대 미포 다음 달에 대형주로 편입이 되면 더 큰 물량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패시브적인 펀드 자금들이 강하게 좀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HD 현대미포를 관심 있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HD 현대미포 만나보고 왔습니다. 이제 9월 10일이 되면은 HD 현대미포가 대형주에 편입될 가능성이 크고 이에 따라서 자금이 더 들어올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주가 탄력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